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Crack이죠 뭐. Crack. Okay. 그래서 A player hits the ball. 그쵸? 뭐야 이거 다 왜 다 달려와? 뭐 이렇게 달려오냐? 웃기네. 응?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죠 이렇게 달려와야지.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으면 되나요? 그렇죠. What does a player hit 하면 되겠죠. What does a player hit의 뜻은 이 뜻이죠. 됐습니까? 한 선수가 무엇을 칩니까? 아니, 이 문장 영어로 그렇죠. What does a player hit? 됐습니까? 그래서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었더니 했더니 오케이. 여기에 그러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고 맞다시면 두 더즈 데이드도 붙여서 얘기하세요. 더즈죠. 그렇죠. 그 이유는 이거 안만 길어봤자 남자라면 he, 여자라면 she로 바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더즈가 들어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것도 혹시 가르쳐줬나요? 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볼까요?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일단 틀린 건 X 표시하고 세로 쓰고 걔들 집중적으로 연습해. 이거겠죠? 이렇게 묻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공을 칩니까? 라는 말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계속 그렇지. 자 방금 전에 지금 문장에 뭐가 궁금하다 했냐? 문장에 주어가 궁금하다 했어요. 문장에 선생님이 누가 다 라고 설명했을 때 얘를 보고 주어라 그랬고 주어가 궁금할 때는 여기 있는 게 튀어나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공치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그랬더니 A player hits the bal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야 근우야 집에서도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걔는? 저 원래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그렇게 공부하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하고 나서 이제 틀린 거 고쳐줘.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렇죠. A bat falls to the ground죠.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어디? 그래 어디? 그랬더니 하나의 방망이가 이릅니까? 이럴 것 같지 않나요? 무엇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맞 그 다음 뭐? 선생님 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틀린 거 가져가서 고쳐보세요. 틀린 거 바로 이거 자 다시 돌려볼게 문장을. 오케이. 그래서 누가 하나의 방망이가 뭐한다 떨어진다. 누가 하나의 방망이가 뭐한다 떨어진다. 이거 누가 단데? 그럼 얘를 보고 선생님이 방금 전에 얘를 보고 무슨 어라 그런다 그랬어. 주어라 그래. 얘가 궁금한데 더즈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니까 이 똥강아지야. 됐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러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순서가 안 바뀌어요 얘는. 편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었더니? 했더니? 오케이. A bad.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re죠. 저 그러면 방망이가 어디로 떨어지니는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Where 됐습니까? 방망이가 어디로 떨어집니까? 그렇죠. 땅바닥에 떨어졌으면 저 그거를 잡으려면 들어 올려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 더 크라우드 치어스. 됐습니까? 그래서 관중들이 환호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이게 틀린 거에 다야? 네. 오케이. 8번 틀렸는데. 8번이요? 응. 그래서 누구라고? 그렇죠.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누가 환호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영어로 표현하면 된다? 그렇죠. 이제 눈치챘어요? 방금 전에 문장에 뭐가 궁금하다고 한 거야? 주어가 궁금하다고 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요? 네. 이거 엄마한테 네. 드려! 드려요? 그리고 사실은 틀린 거 하나 더 있어. 어, 틀린 거 하나 더 있으니까 발 찾아내. 몰라요. 찾아내. 알았어? 찾아가지고 뭐야 그 쪽지 보내. 클래스 카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선생님 궁금한 것도 많다. 그치? 좀 그만 좀 궁금하지. The crowd 뜻은 관중이죠. 앞만 길어봤자 전에도 설명했죠. 관중이란 뜻이 여러 사람이란 뜻이라고 앞만 길어봤자 대의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앞만 길어봤자 it이 된다는 건 뭘 보고만 알 수 있냐면 cheer가 환호하다는 하다신데 지금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그렇죠. does 들어있죠. 됩니까? 오케이. 저희한테 한 가지만 더 가르쳐 줄게. 너무 선생님 미워하지 마. 자, 이 문장 자체를 다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야 되냐면은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예요. 그 관중이 무엇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 관중이 환호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건 어떻게 만드냐. 일단 질문에 이런 뜻이니까 시작은 얘로 시작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중이 하니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관중이 하니라는 묻는 말은 아직 서희가 만들기 힘들 수도 있어. 그러면 뭐부터 만드냐? 그 관중이 한다부터 만들 거야. 자, 한다, 하다. 그 관중이 하다라는 말을 만들 거야. 그러면 누가 The crowd가 뭐한다? 이게 관중이 한다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누가 나를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셋 중에 하다시고 더즈지? 그렇죠? 그럼 얘를 지금은 이 뜻은 이거랑 같은 뜻이 아니야. 내가 지금 쓴 건 관중이 한다야. 근데 관중이 하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렇죠. 자, 이거는 이미 만나본 적 있어. 너 뭐하니는 what do you do 잖아. 너는 한다? you do. 너는 하니? do you do. 됐습니까? 오케이. 요런 전 큰 질문도 이제는 연습을 좀 해야 됐어. 크게 묻는 거. 걔들 뭐해? 어, 환호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run and pick up the bat. 됐습니까? 무슨 시제라 하죠? 이런 시제를 보고? 현재 시제. 왜냐하면 뭘 보고 하냐면 이 속에 지금 뭐 들어있고 이 속에도 있습니까? 만약에 did가 들어가면 얘는 모습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요렇게 바뀌어.
뛰어갔었다고요. 얘는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 전부 다 did가 들어간 형태고 내가 뛰어갔었고 집어들었었다라고 과거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은 do가 들어있, do나 does가 들어있으면 현재고 did가 들어있으면 과거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 하니까 큰 질문 하나만 해버릴게. 됐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막 뭐 어서 선수가 공을 치고 방망이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관중들은 환영하는 상황에서 누구는 너는 무엇을 하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 그치? 이런 상황에 이거는 잘 알죠? 많이 했던 표현이야. 넌 뭐하니? 라고 묻는 건 뭐다? What? 그렇죠. What do you do? 하면 되겠죠. 그래서 네가 한다. You do. 이 속에 do 속에 do가 숨어있다 그랬지. 묻고 싶으니까 하다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하다시 do니까 이 속에 두 개가 있었는데 do가 두 개 있었는데 하나가 앞으로 가는 거 묻기 위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궁금하냐. 만약에 이 대답이 듣고 싶어. 그러면 얘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너 누구야? 길 가던 아, 여기 집에 가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갑자기 서희 보고 너 누구야? 그랬어. 그럼 너는 학생이에요? 그래요? 아니면 박서희인데요? 그래요? 너 누구야? 자, 배트보이는 보통 누구라고 물으면 이름을 가르쳐줘. 그렇죠? 직업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직업을 묻는 질문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다? 됐습니까? 그럼 얘는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상대방한테 물어봐야겠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 누가 다 보입니까? 누가 다를 만든 방법이 세 가지 중에서 뭔지 보여요? 세 가지 뭐 있잖아. 그치? 걔들 세 번째는 뭐 양념신이 뭐 어쩌고. 자, 그래서 얘가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at에 대한 대답이고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넌 야구 시합에서 무엇이니? 라고 묻는 문장은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What? 알겠습니까?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비동사였죠 이번에는. I am이니까 What are you? Are you? 라고 물으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직업 묻고 답하기. 네 직업 뭐니? 뭐라고 물었더니? I'm a bad boy. Baseball gam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t baseball games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나 또는 when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어. 어디에서? 야구시합에서. 언제? 야구시합 할 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됐습니까? 오케이. 이 문장에서 선생님과 살펴볼 것은 이거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이거하고 똑같죠. 그것은 힘든 일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be a bad boy는 하다시에요. bad boy가 되다인데 ing 붙이면 되는 중인 되는 것 둘 중에서 되는 것이고 bad boy 되는 것은 그건 힘든 일이야 라고 안만 길어봤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대답이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이렇게 묻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오케이. 자, 순서가 지금 뭔가 얘 빼고는 뭔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단 말은 바로 얘가 문장에 뭐다? 주어다. 이거 누가 선생님이 맨날 그리는 그림 그리면 누가 배보이 되는 것이 뭐다? 누가 다잖아.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What is hard work? 됐습니까? What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됐습니까? 누구야? 이거 아니었고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Monday, I
한 개야, 여러 개야. 뭐니까? Boxes. 스테어야 스테어즈야 스테어즈죠. 40계단이니까 들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언제? Monday. 누가 뭐 했다? 아이가 캐리 됐다. 무엇을? Heavy boxes를 어디로? Up for his stairs로 됐습니까? 오케이. 불규칙하고 있어? 별표 남은 거 별표 남은 거 몇 개인지 나한테 얘기해줘 이따가. 알겠지? 내가 자 그래서 얘 원래 위치는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그렇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그러니까 원래 영어 문장의 원칙대로 하면 누가다가 제일 앞에 있어야 돼. 그럼 얘 원래 위치로 보내줄게. 됐습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런 짓을 하는 이유가 보니까 또 뭐 하려고 그러는 거겠지 뭐. 선생이란 작자가. 됐습니까? 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럼 바로 만들어 볼까? 얘를 뭐로 바꾸고 what으로 바꾸고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오케이. 이면 너로 바뀌겠죠 얘는. 자, 누가다 만든 방법이 누가다 만든 방법이 셋 중 뭐죠? 그쵸. 비동사 이런 게 보이죠. 그쵸? 내가 옮겼다죠. 지금 보고 서희가 보고 있는 게 그러니까 누가다가 맞죠? 그쵸? 그러면 그걸 만든 방법이 셋 중에 뭐예요? 하다시면 두 더즈 디드 붙이라 했죠? 하다시? 그쵸.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자동으로 너로 바뀔 거고요. 유 앞에 뭐가 있겠어요? 디드가 나왔고 그러면 캐리드는? 됐습니까? 그래서 네가 월요일날 40계단 위로 무엇을 옮겼니는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가 월요일날 40계단 위로 무엇을 옮겼니? What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게 대답 듣고 싶으면 이번에는 여기에 이제 얘는 안 궁금하다 했으니까 다시 일로 오고요. Heavy boxes.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오케이. 40계단 위로 뭐라고 물었길래 40계단 위로 그럴까? 어디로 옮겼어? 40계단 위로 옮겼어. 이러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너는 월요일날 무거운 상자를 어디로 옮겼니? 만들어볼까요? 너는 월요일날 무거운 상자를 어디로 옮겼니? 라는 질문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나머지는 똑같아. 어디로? Where? 네가 옮겼니? 네가 옮겼니? 무엇을? Heavy boxes. 언제? Monday. 그러니까 무거운 상자를 월요일날 어디로 옮겼니? 라는 질문을 어떻게 만든다?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계속 when 언제 when 네가 옮겼니 무엇을 어디로 when did you carry heavy boxes up for his stairs where did you carry heavy boxes Monday What did you carry up for his stairs Monday? 뭐 옮겼어? 어디로 옮겼어? 언제 옮겼어? 계속 사용되는 건 이거죠. 그래서 누가다를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질문과 답은 만드는 방법이 다르죠?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론 누가 무거운 상자를 40계단 위로 월요일날 옮겼니가 되겠죠? 그러면 그 말은 어떻게 만들면 된다?
에헤이 에헤이 박안 바뀐다. 안 튀어나온다니까. 어? 봐봐. 누가 내가 뭐 했다 옮겼다. 누가 다 문장에 주어. 그냥 궁금한 걸로 바꾸고 끝내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누가 무거운 상자를 40계단 위로 올려라 옮겼니? 40 stairs Monday. Who carried the heavy boxes up 40 stairs Monday? I carried. I did. 내가 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Tuesday, I had to clean all the bases. 모두 다면 베이스 한 개일까 여러 개일까? 그러니까 bases. 자, 서희가 이런 걸 안 해. 이런 걸 대충 해. boxes 해야 되는 거. bases 해야 되는 거. 이런 걸 대충 그냥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또, 선생님 또 컨트롤 C, 컨트롤 V를 시전하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언제, 누가다가 원래, 얘는 강조하려고 온 거야. 됐습니까? 원래 위치로 보내주겠죠, 또. 됐습니까? 이리 와. 원래 위치로 가. 누가다부터 나와. 정상적인 문장으로 그냥 평범한 문장으로 되도록 하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너는 청소해야만 했었니? 무엇을 화요일날을 영어로 만들겠죠? 너 화요일날 무엇을 청소해야만 했었니? 하고 싶으면 일단 얘가 뭐가 될 거고 what이 되고, 뭐야? 그렇죠? 너 일로 와. 이러겠죠. 그 다음, 누가 다 만든 방법 세 가지 중에 뭔지 보입니까? 그렇죠. 얘는 자동으로 U로 바뀌겠고요. 그럼 이 앞에 뭐가 있다? 그럼 얘는? 됐습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너 화요일 날 뭐 청소해야만 했었어? Tuesday. Why 어디 가버렸어? 됐습니까? What did you have to clean Tuesday? 됐습니까? 자, 묻고 답하기. 너는 화요일 날 무엇을 청소해야만 했었니? What did you have to clean? 무슨 요일? Tuesday 했더니? Tuesday. 됐습니까? 자.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고요? The base is Tuesday. 그렇지. 누가 화요일날 모든 베이스를 청소해야만 했었니? 됐습니까? 문장의 주어가 궁금해서 편안하게 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ednesday,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뭐가 궁금하냐면은 너는 수요일에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오케이. 누가 다 너는 했다죠. 됐습니까? 그럼 너는 했다부터 만들자. 일단 뭐 이거 들어있으니까 이거부터 시작하겠죠. 일단 와 써놓고 잠깐 기다려. 너는 했었다? 과거인데. 그렇죠. 자, 얘는 어떻게 만들어졌다? 뭐 속에? 그러니까 두 속에죠. 하다라 뜻에 두 속에 뭐가 들어왔어? did가 들어와있지. 그러면 좀 이따가 나갈 건데 did가 나갈까? do가 나갈까?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다 알려줬어. 자, 다시 한 번 더. 네가 했었다? You did. 너는 했었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 수요일 날 뭐 했었니? What did you do Wednesday? 됐습니까? 자, 원래 문장의 시작이 대문자인데 얘를 왜 자꾸 대문자 하는지
자, 원래 요일 명칭은 고유명사라고 해서 문장에 어디 쓰든지 간에 대문자로 써줘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묻고 답하기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수요일 날 뭐 했었니? 무엇을? Wednesday. 했더니? Wednes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love my job, but it is hard work.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알려줬었죠? It은 요런 뜻인데 뭐 대신 왔다? 그렇죠. A bad boy 또는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my job. My job이 곧 a bad boy죠. I love my job, but my job is hard work. I love my job, but a bad boy is hard work.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Very good. 다음은 혹시 프린터일지도 몰라. 지금 방금 한 게 몇 번이었지? 기억이 잘 안 나죠? 23번? 23번? 오케이. 24번 프린트다, 야. 될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나올 거예요.